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달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있죠.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같이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피스 광화문살롱 치셔도 되고요. 스피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그리고 최고의 인기 방송 왁자지껄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지금 이 화면을 보시고 일단은 저는 오늘 사장을 맡은 민생경제연구소장 임세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멤버가요. 오늘 장난이 아닙니다. 셀럽께서 오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팬이기도 한데 일단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네. 네, 오윤희 방송인님.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이라면서 저를 이제야 초대를 해주시다니. 서운합니다. 어쨌든 저는 오윤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우, 나오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네. 네, 옆에 또 모르시는 분이 계시죠? 네. 네 저도 열린민주당. 그러니까 지금의 그 더불어민주당 말고요. 열린민주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김상균 열린민주당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신당 세력 열린민주당 대표 김상균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중간에는 지금 양쪽 여자 사이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지금 표정은 뭐 똑같아요, 평소랑. 네. 요새 뭐 좋은 일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항상 이렇게 영혼이 나가게 항상 이렇게 아 그래요? 예예예 예, 예. 이게 이렇게. 이 방송의 문제점인데 네. 어느 순간 뜨고 나면 이제 성의가 없어져요. 아 그래요? 매가리가 없이 그냥 하고 왔어요. 예, 변재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니 제가 변 대표님이랑 일주일에 네. 한 두세 번 같이 하는데 네. 방송을 그냥 늘 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항상 똑같아요. 본인이 이제 필요한 주제 나왔을 때 태블릿 나오면 갑자기 눈빛 바뀌고 그렇죠. 그렇죠. 약간 아는 예. 주제 나왔을 때 맞습니다. 또 그게 변 대표님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아 근데 확실히 오윤희님이 나오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 아니 정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해요. 아 대단하신 멘탈이죠. 괜찮습니다. 아, 약간 좀 빌드업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분은 지금 좀 숨을 골라야 되고 그죠? 제가 약간 초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이분을 잘 지금 느낌이 그렇습니다. 좀 네, 아이고 또 얘기하다가 저희가 대표님을 까먹었을 뻔했습니다. 네. 아니 조금 전에 정기한 평론가님. 예, 네. 조금 전에 막 이제 새로운 분이 나왔다 해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밝은 이렇게 셔츠를 입고 왔어요. 어디가 밝죠? 네. 아 그래요? 평소에 어떤 분이 밝길래? 평소에 검은 거 아니면 흰 건데요. 아~ 색깔을 좀 줬는데 네. 그래서 저를 그렇게 소개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른 두 분이 왔는데 저는 오늘 열심히 여러분들 보조해서 잘 네. 리듬을 맞추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진행 맡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중간에 앉은 거예요. 근데 네. 오윤혜님이 여기 변 대표님 앉아야 된다고 그치, 저를 쫓아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 다 자리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네. 우리 임세현님이 저를 보고는 너무 좋으셨는데 내 옆에 네. 여기 앉겠다고. 근데 여기 변희재 대표님이 제 옆에 앉아야 네. 또 이제 방송에 쇼츠가 몇 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 방송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네. 아니 조금 전에 그래 변 대표 요즘 좋은 일 많다고 하는데 실제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지나가는 말로 지나가는 말로 지나가는 말로 혹시 알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공개할 만한 거? 아, 지나가는 아니, 근데 얼굴에 옅은 미소가 올라왔다 내려왔는데. 어쨌든 좋은 일이 많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니, 임시현 소장 요새 좋은 일 없어요? 저는 뭐 맨날 집회 나가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지금 목소리가 많이 상태가 안 좋은데, 15일 날 그 변 대표님이랑 같이 광주에 가서 이제 집회를 예. 했는데, 또 사회를 봤어요. 예. 근데 이제 광주가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오신 분들이.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기분에 업돼가지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했더니 지금 목소리가 네. 이런 상태가. 집회마다 약간 분위기가 다릅니까? 네, 도시마다 분위기가 그 달라요. 제가 광주 출신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광주는 집회 분위기가 어떻길래 거의 남달랐을까요? 막판에는 춤판까지 나왔어요. 아, 흥이 많으시구나. 네, 네. 적극적이시고. 네, 네. 오. 가장 분위기가 좋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 근데 그날도 엄청 더워가지고 고생을 뭐 여간한 게 아니라 그러던데. 더우셨겠네. 아, 그늘에 있다가 네. 네,
다 나왔죠 가운데로. 예. 그늘 쪽에다 이제 대부분 숨어 계시다가. 숨어 계시다가 마지막에 나왔다는 거예요. 집회를 그럼 아시아 문화 정당 이쪽에서 하셨나? 거기서 네, 네. 아 네. 거의 저희 아빠가 사시는데 몰랐는데 지나가는 그 오마이 TV인가? 네. 네. 거기 또 인터뷰도 응하시고 거기에 사니까 자꾸 아버님이요. 네. 와. 아우 근데 좀. 이 나이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58년 개띠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짧고 굵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이제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약간 말이 너무 길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좋은 말도 길게 하면 잔소리인데. 그 아버지께 오랜만에 인사만 하시죠. 하도 많이 건강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러면 그리에투 사천 이렇게 막 집회 있으면 나오시는 정도 열정맨이신가요? 집이 거기니까 아시아 문화정당이시고 또 굉장히 또 강력하게 좀 지지를 하시는 편이라서 좀 나오시는 것 같아요. 어디를 지지, 누구를 지지하시는데요? 어디를 지지? 아, 그러니까 이제 저거죠. 변희재 대표를 그 지지하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반국가 세력. 아, 그렇죠, 그렇죠. 그 축에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인한테 인터뷰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원해가지고 계속 그 주변을 뺑뺑뺑 돌면서 언젠가 나에게 오겠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오윤의 방송인은 결국 아버지 피를 받아서 이렇게 그러네. 방송을 잘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빠의 주장은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아. 너에게 나의 피가 흐르는구나. 예. 예. 그 자랑스럽죠. 저요? 예. 아, 저는 자랑스럽죠. 아, 뭐가 좋습니다. 얘기한지 뭐 또 윤석열이 추가 떨어졌습니다. 윤석열의 미래를 우리가 아. 지금 집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광주의 시민들이 윤석열 타도를 위해서 굉장히 뜨겁게 집회를 아. 하셨는데 갑자기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뚝 떨어졌어요. 네. 윤석열의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닌가 그런 그러네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요즘에 윤 대통령이 굿즈를 팔겠다고 지금 그 SNS 쇼츠를 보니까 MZ 세대들이 네. 이제 그걸 많이 소비하잖아요. 쇼츠 네네네. 아니 쇼츠 릴스를 네. 보니까 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랑 이게 이게 가슴에 손을 얹는 이미지 본인의 이미지를 해가 티셔츠 로고랑 티셔츠요? 뭐 컵, 시계 뭐 이런 굿즈를 이제 팝업 스토어도 고민 중이다. 그래서 댓글에 그럼 대통령 자리도 팔 생각은 없는 거냐 시작해가지고 MZ 세대들의 조롱이야.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이 너무 안 좋은데. 그러니까 그럼 김건희한테 충성하잖아요 윤석열이. 그럼 김건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김건희는 도사죠. 자기가 도사보다 기세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충성하는 거 보면 맞으니까. 아 근데 김상균 평론가 세네. 저는 세네. 이렇게 세네. 네.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하다가도 네.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을 빼고 네. 앞에 석자만 불러본 적이 없는데 서비스 처음 나왔는데 바로 뒤에 호칭을 다 생략하시는 거예요. 신당은 노이즈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신당의 자격이 충분한 윤석열 보고 있나? 야, 자 이제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아, 이제 저기 열린민주당은 신당으로서 요즘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저희는 막 창당을 해서 사실은 선거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이 커버하지 못하는 큰 정당이다 보니까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우리 이제 시민들이 만들어서 그 부분을 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세력들한테 한 석이라도 뺏기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씨가 마치 탈당을 하고 신당을 만들 거라는 루머들이 나오고 있어서 대한민국 최초로 이 집권 원외 여당이 될 수 있는 기회인가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이 만약에 탈당을 하고 우리 당에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당대표로서 이걸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 아 제가 방송하면서 거의 안 떨리는데 오늘 단어 선택 보니까 계속 내가 떨리고 있어요. 윤석열 재력이라든지 윤석열 씨라든지 네네네. 또 바로 존칭을 생략하는 저런 폐기? 폐기 열정이 네. 뭐 저하고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아니 뭐 변 대표님도 맨날 맞아. 그냥 호칭 없이 막 부르시고 더 세게 이야기하셨는데 채널 따라 달라요. 채널 네. 따라 네. 프로 따라 성격이 다른데 네. 아니 근데 변희재 대표는 네. 오랫동안 그렇게 해오셨고 그리고 또 익숙하니까 네네네. 이렇게 잘 듣는데 어쨌든 뭐 그런 바른 자유가 있으니까요. 아, 갑자기 땀이 나기 시작한대요. 편안하게 댓글로 올라오는 분들은 네. 네. 열린우리당 언제 생겼는지 열린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말에 생겼습니다. 열린민주당이라는 네네네. 열린 작년 12월이요? 네네. 그러면 지금 얼마 안 됐네. 8개월? 그게 얼마 안 됐죠. 아, 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보정당이 그러니까 작은 진보정당이 있어야 민첩하게 이슈를 끌고 갈 수 있거든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큰 정당이다 보니까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아젠다 세팅을 작은 정당에 해주면 네. 작은 정당 핑계를 좀 대면서 국민의힘이랑 예를 들어서 협상을 해야 될 때 자, 저렇게 작은 정당들이 이 100이라는 걸 원하니까 우리는 50 정도 안에서 좀 협상을 하자. 그러면 흔히 말하는 시민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치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어갖고 다당제 민주주의를 좀 정착시키자라고 한 취지에서 시민들이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알만한 정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짜 시민들이 만든 정당. 아, 그럼 신당은 그냥 내가 만들고 싶으면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전국에 5개 광역단체에 1,000명씩 5개 시도당을 만들면 그러면 정당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 스픽스에도 정당이 하나가 있어요. 뭐요? 빡친당이라고 있습니다. 빡친당 메인 진행자신데요. 당원들이 아마 수만 명 될 거예요. 아,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 근데 아직 당원 가입증은 안 받았지. 당원 가입 의사는 확인했는데. 그렇습니다. 아직 가입 이제 원서는 쓰지 않았는데. 신기하네. 이거 막 돈도 내고. 그렇죠. 당원들이 후원도 하고. 네네. 지금 변 대표님 너무 인형처럼 앉아 계셔가지고. 저는 변 대표님이랑 저희가 오랫동안 뭐 방송도 하고 같이 이제 투쟁도 하는데 저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직도 여전히 뭐 저희 뭐 악수 한번 한 적이 없는데. 아 진짜요? 네. 왜요? 엄청 샤이한 가인데. 그러니까 아니 샤이하니까. 그냥 뭐 저희는 투쟁하고 맨날 이렇게 막 무섭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만 봐가지고 저는 그런 모습을 1도 본 적이 없고 항상 부끄럽고. 약간 이런 모습을 많이 봐가지고 다들 아, 변 대표님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라고 막 연락이 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변 대표거든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아니 무섭진 않은데 네. 저희가 어쨌든 심각하게 윤석열 타도 퇴진 운동을 둘 다 같은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진지충이 됐죠. 아 네. 그래서 지금도 지금 방송이 너무 진지해져가지고 저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 여기 나와가지고 진지하게 정치 토론을 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인데 변 대표님이랑 대화 좀 하시죠. 대화 좀 하시죠. 예, 매물처럼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 지금 이 주제를 하셨으면 좋겠던가요? 근데 진짜 이거 한번 하시죠. 물어볼게요. 대표님 그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전문이시니까 네 달 만에 이제 공개 외출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아버지 생각 찾았고 외출을 늘 해왔겠죠. 근데 그치. 언론에 잡히는 외출을 달만 한 거지 늘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8.15 그러면은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경수 여사의 기일이에요. 아, 진짜. 아, 예, 네, 그래서 그러네. 이게 분명히 8.15 때 움직일 것 같다는 예상들을 했는데, 네. 유교사 쪽 생갈이 가던지 저쪽에 옥천에 아니면 저쪽에 서울 쪽으로 올린가 했는데, 구미 쪽으로 갔어요. 구미. 그건 박정희 대통령 생가인데, 네. 거기 가면서 제가 유심히 본 거는 구미시장하고 새마을 중앙회 회원들이 마중 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미리 다 통보하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에도 다 알려서 그 대구 지역에 있는 매일 신문 등등도 다 출시 나갔었고. 그럼 저거는 공개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언론과 이 지지자들에게 알리고 갔다는 얘기는 이건 명백한 정치 행보인데 이렇게 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이 정치 행보나 뭐 욕을 먹든지 뭐 주목받을 것 같으니까 미리 유형화를 시켜서 한 달 전에 박근혜는 정치 개입 안 한다. 친박은 친박이고 박근혜다 이렇게 자르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서 기자들이 물어보는데 친박 신당 만드는 거냐 했더니 답변을 지난번에 한 달 전에 있는 인터뷰 있잖아요. 자기가 한 게 아니야. 유영화한 건데 글로 던져버리더라고 답변을. 근데 유영화랑 그때 좀 인연이 끊어졌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 인연이 끊어진 게 아니고 네네. 유영화를 이제 유영화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니 말이 그런 얘기 엄청 나오고 지금도 그런데 하여튼 뭐 제가 그쪽 박근혜 친척들 들은 거는 자기들한테 박근혜는 유영화는 내 손발일 뿐이지 믿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들 마라. 쉽게 말하면 박지만 쪽 자체가 유영화를 신뢰를 안 해요. 나쁜 놈이다 보고 있다면 그래서 그거를 해명을 했다는 거고 어쨌든 박근혜는 유영화를 지금 활용을 했던 거죠. 유영화 시켜서 인터뷰를 해놔서 정치 행보가 아니라고 못을 박아놓은 다음에 실제로 정치 행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 맞아요? 이거 아니죠 이제? 상관없어요. 저는 뭐 대통령 하다가 뭐 박근혜 씨라고도 하고 뭐 마음대로. 박근혜 씨는 그러면은 약간 정치적 행보를 하고 싶다라는 걸 읽은 거잖아요. 그럼 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거예요? 아니면 윤석열을 견제하겠다는 지금 그게 거예요? 최대 이 쟁점이죠. 그게 궁금한데. 그래서 9월 달에 입장을 얘기한다 그러는데 이건 이제 9월에 나와서 입장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행보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오면 이상하니까. 네. 그래서 아마 9월 초 정도에 아마 현풍시장, 박근혜 이 자택 옆에 있는 현풍시장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원명을 하고 9월에 입장을 발표하는데, 그쵸, 무슨 얘기를 하냐, 이거야. 아, 변 대표님 예측해주세요. 변 대표님만 할 수 있는. 이건 뭐, 이거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지금 뭐, 총선은 아직 멀었기 때문에, 네. 정치 얘기는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윤석열에 대한 부분인데, 첫 번째 예상은 지금까지 유영화가 떠든 그대로, 탄핵은, 나의 과실이니까,
근데 더 이상 탄핵 가지고 왈가불가 하지 말고 네? 보수는 구전하지 말고 그냥 윤석열 정권으로 단결해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정반대로 네? 다 의견 나는데 정반대로 지금 박영수가 구속됐단 말이에요. 네? 자기를 수사한 특검의 장이었던 박영수가 지금 비리로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수사는 윤석열 한동훈이 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 중에서 유일하게 특검과 특검보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얘들은 그냥 놀고 윤석열 한동훈이 수사를 다한 불법이에요. 이 기소와 이런 것들은 다 특검이 책임지게 되는데 얘네들 재판 나온 적도 없어. 그러니까 공소 유지하려면 검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법에 의해서 특별 검사가 나와야 되는데 윤석열 한동훈은 검찰청에 있을 때 검사지만 네. 특검에 파견 나가면 수사관에 불과하거든요. 얘네들은 재판 나오면 안 돼. 근데 한동훈이가 재판에 나와서 그렇게 설쳤단 말이에요. 네. 실제로 구형도 한동훈이 했어. 박근혜 대한 구형. 30년. 30년? 네. 그러니까 그런 이. 이거에 대한 불법적인 형태를 보인 그 특검에서만 실제로 윤석열 한동훈이 한 거지. 박근혜 잡아놓은 거는. 네. 근데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돼 있으니까 박근혜 입장에서 정면 들이받기가 어려우니까 네. 박영수를 공격하러 나올 수 있다. 박영수요? 형식적인 책임이니까 실질적인 윤석열 한동훈 다 했지만 그래서 박영수 잡힌 걸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신뢰받을 수 없는 사람이 한 수사 다 조작됐고 여기 대해서 나는 명예 회복하겠다. 요 두 가지 의견 중에 하나인데 네. 제가 이제 박근혜 지지층 각종 채널과 단체를 확인해 보니까 윤석열과 함께 가겠다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훨씬 많아. 그게 너무 상식적이에요.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움직인 걸 보면 네. 첫 번째 공식 행보가 지난 4월 11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날짜의 그 상징성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네. 4월 10일 내년 1년 전인 거죠. 내년 1년 있다가 총선입니다. 그러니까 총선 1년 전에 동아사를 방문해 갖고 내가 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대중한테 알리고 어제 같은 경우, 엊그저 같은 경우에는 8월 15일이잖아요. 어머님 기일이잖아요. 49주기 이제 기일인데 네. 그때 움직였습니다. 이제 아까 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9월 중에는 저는 9월 초보다는 중순쯤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9월 말에 추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밥상에 박근혜 움직임들을 올리고 싶은 생각이 들 거고 본격적으로 큰 메시지는 10월 26일 날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12.6을 기념으로 해가지고 그때 내가 건재하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친박 세력들이 정치적인 움직임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내년 총선까지도 한 12.6 정도 되면은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보이고 저는 엊그저께 주목했던 건 뭐냐면 박근혜가 유영하게 큰 힘을 실어줬다. 정치적인 행보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유영하가 했던 메시지가 내 메시지다라고 하면서 유영하를 실어줬기 때문에 저는 내년 총선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최경환이나 우병우는 몰라도 유영하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가 힘을 실어줄 것 같다. 그리고 대구 지역에서는 지금 박근혜의 영향력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만약에 달성군으로 나간다라고 하면 박근혜가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저 인근에서는 유영하가 후보로 나왔을 때 지금 달성이 추경호인데 추경호랑 붙을만 하지 않을까 라는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왜 박근혜 대통령 유영하 변호사 에 대해서 저렇게 애착, 애정 또는 한 번씩 지지를 해본단 네. 말이에요.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최경환 전 부총리, 우병우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박근혜의 상징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왜 우병우에게 유영하 변호사한테 저렇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본인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네. 있는데 어떤 네. 사람이 집에 와서 늘 자신의 일처럼 자신의 눈 엄마처럼 누나처럼 언니처럼 이렇게 봉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의 남편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임시현 소장이 네. 특정 정치인이 굉장히 공공에 처져 있는데 늘 가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 다 해주는 거예요. 네. 오랫동안. 남편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돈도 없어. 네. 누군가 지원도 못 돼. 윤석열한테도 아웃됐어. 네. 이 상황에서 정말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거기에서 열심히 수발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분이 누구냐면 유영하의 부인이에요. 유영하 변호사의 부인이 진짜요? 실제로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에 사제를 마련할 때도 네. 가시안이라는 단체에서 모금도 했고 부부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지만은 지만은이 아니고 그 박지만을 네. 통해서 또 돈을 이렇게 가져와서 정리할 때도 유영하 변호사가 중계를 해가지고 어쨌든 박근혜 사제를 안정적으로 들어가서 입주해서 살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또 뒷수발을 유영하 변호사의 부인이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네. 그런 사람에 대한 생각, 약간의 고마움, 또 어느 정도의 보은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지금 유영아 변호사가 저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유영아 변호사가 대구 지역 사회에서 박근혜의 분신이다 이런 평가를 받느냐 또 이것은 아니다. 또 완전히 좀 다른 이야기인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뭔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사람이 활용하는 측면도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유영아가 핵이 아닐 수 있다는 이 이야기예요. 정치를 보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수발을 잘 드는 거지 유영아 변호사 자체가 뭐 정치력이 있거나 실력이 있다는 느낌은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뭔가 정치적으로 지지를 주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데요. 저 군포에서 유영아 변호사가 세 번 떨어졌어요. 네. 군포에서. 아 진짜요? 세 번. 군포에서 세 번 떨어지니까 송파로 들어오려다가 서울? 서울 송파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김무성이 도장 내리고 날아가면서 아 2020년에? 총선 참패 주범이 유영아예요. 그때. 네. 아 그때 자, 그 유영아 때문에 날른 거예요? 유영아하고 유승민 이 문제로 도장 내리고 날아버렸는데 사실은 유승민보다 더 컸던 게 유영아입니다. 군포에서 세 번 떨어진 자를 송파에 어떻게 우여곡절시키냐. 그때 송파 당협위원장이 여성분이었는데 지지율이 40%고 유영아 4%였어요. 아, 이걸 해가지고 사실 탄핵의 민초가 돼서 유영아에 대한 범박근혜 세력이나 대구 쪽은 아주 안 좋아요. 아, 저거 관심배라 생각한다면. 네. 그래서 지난번에 박근혜가 대구시장 때 공개 지지선언 했는데도 안 되지. 18%밖에 안 나와가지고 꼴등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측근이라는 최경환이고 뭐고 다 내치고 만약에 유영아 하나만 박근혜가 지지했다 달성해서 어려울 겁니다. 아, 그 실제로 그 당시도 박근혜를 계속 구명운동했던 태극기 단체들이 유영아 죽인다고 달려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그러잖아요. 태극기 단체들이 유영아 낙선운동도 갈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렇게 가기 쉽지 않다. 이건 뭐 완전히 그 박근혜는 이제 그러면 정치적 자산을 날려먹는 건데 과연 그렇게 할 거냐라는 게 있고 9월 달에 입장 설명할 때 예를 들면 그 윤석열을 지지하겠다 그러면요 가만히 있다가 총선 때 하면 돼. 그때가 제일 필요할 때지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주특기 박근혜 말에 그런 거거든요. 기다리고 있다가 때를 들어서 딱 치면은 가장 몸값이 올라갈 때가 3월 달일 겁니다. 4월 전. 그때 지지하면은 뭐 공천은 한 30개 먹을걸요? 마음대로면.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움직이지? 아 그러니까 9월 달에는 내가 아무리 계산해도 9월 달에 윤석열 지지한다는 발언을 해야 될 아무런 실익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오늘인가요? 지금 오늘 목요일인데 그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네. 근데 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박근혜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못 가서 미안하다고.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럼 윤석열 아니 웃긴 게 아니 근데 웃긴 게 그게 그 정도 되면요. 전화 다 합니다. 이명박 안 할게요. 다 했는데 왜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박근혜만 공개하겠냐. 아직까지도 이 8.15의 행보가 아마 비상 걸렸을 거예요. 대통령실에서는. 기자들 끌고 다녔어. 만약에 이게 지금 이 다른 의견처럼 박근혜가 9월 달에 박영수를 치면서 자기 결백을 주장하고 나갔을 때 윤석열이 윤자를 안 꺼내도 정권 휘청거리거든요. 영남권에서는. 그리고 총선에서 한번 삐딱선 타봐요. 그 TK가 문제가 아니라 이 중부권 수도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박근혜에 대한 이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윤석열권은. 전 요번 거는 박근혜 측이 굉장히 영리하게 움직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부친상을 당했는데 전화를 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래는 가려고 했는데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전화상으로 이 조문을 하는 걸 좀 양해해달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한테 어쨌든 간에 친화적인 제스처를 했다라고 하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고 반대로 안 간 건 독자적으로 윤석열이랑 대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겠느냐는 양쪽의 해결이 그 어떤 해석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과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어쨌든 간에 좀 높인 좀 현명한 움직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그 붐이 생각했을 때 지난번에 동아사 갔을 때보다도 훨씬 몸이 좋아졌다는 게 다 이제 일반인 평가인데 아니 뭐 대구에서 KTX 타면 2시간인가 하는데 그거 안 갈 이유 있어요 이거? 가면 되지? 구태여 안 갔다는 거죠. 그렇죠. 구태여. 구태여 안 가고 전화하고 대통령실은 전화 온 거를 바로 공개하고 그러니까 서로 아직까지 긴장관계가 있는 거고 그건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자기가 감옥에 간 거를 이건 이명박도 마찬가지인데 아유 내 죄를 잘 잡아줬다. 내가 자백한다. 이게 아니잖아 둘 다.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억울하게 잡혀갔다 생각하잖아요. 긴장감이 없겠냐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지금 거래가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므로써 뭔가 총선 때 각자 필요한 것을 취할 수 있는 정도의 일정의 장이 열렸다. 이런 거는 볼 수 있고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상극관계로 뭔가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콘크리트 보수 지지층들이 워낙 강하게 이렇게 뭉치고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독자 노선으로 갔을 때는 매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측근들 한두 명이라도 국회 입성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네. 내가 열어놓고 있을 테니까 너무 우리를 내치지 마라. 이제 이런 좀 측면으로 저는 읽히고요. 네. 특히 달성군 같은데 이제 지역 분위기는요. 네. 주경호 부총리하고 만약 유영아 변호사 붙으면 유영아 변호사 이길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치? 이미 정치적 세력 힘의 균형이 어디로 옮겨갔는지 다 알고 있어요. 달성군수, 주경호 지금 부총리 그리고 지역 주민들, 지역 또 뭐 일종의 여론주도층들이 유영아 변호사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냐, 유영아 변호사 결국 대구에서 나와야 되니까 네. 달성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약간 결속 또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좀 진입을 해보겠다 이런 이제 계산이 더 많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제 그 또 우리 변 대표님이 종종 이제 말씀하시는 게 우리 MB 라인 쪽하고 검사 라인 쪽하고의 어떤 그 앞으로 갈등 관계가 계속해서 노출이 될 거잖아요, 본격적으로. 지금 터지고 있잖아요. 아, 그러면 심평, 심평 터지고 강신업이 터지고 다 터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이제 박근혜 라인들은 양쪽에서 어디에 힘을 실을지를 가지고서 지금 본인들의 몸값을 최대치로 높이고 있는 전략을 짜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박근혜 라인들을 이거 분명한 게 박근혜는 지금 친박 등을 상종 안 하겠다는 거 분명. 네. 이거는 만나지도 않고 있고 네. 실제로 자기 자택 들어갈 때 친박들 다 왔는데 눈길 한 번 안 줬거든요. 네. 다 버리고 가겠다는 거지. 그냥 혼자 가겠다는. 그러니까 혼자 가겠다는 유형 한 명만 이거 끼고 있는 건데. 혼자 가겠다는 얘기는 거래를 친다는 부분하고 좀 안 맞아요. 거래 치려면 집단 떼거지를 몰고 있어가지고 거래를 치는데. 네. 저는 약간 아 이분이 이 정치 투쟁보다는 이제 9월에 한번 이 진실 투쟁 제가 계속 박근혜 강조하는 건데 네. 정치 투쟁 그만하고 진실 투쟁해라. 네. 그러니까 그냥 자기 결백을 주장하는 거야 그냥 이건 정치와 관계 없이 나 뇌물 안 먹었다 나 억울하게 당했다 이런 정도의 9월달에 치면 그건 9월에 쳐야지 이게 총선 때 정치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거거든. 지금 9월달은 정치 이끌 단계가 아니에요. 네. 9월달부터 자기의 진실을 얘기하면서 몸값이 올라가지 않스럽게. 나중에 거래 치면 그걸로 칠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아, 그 정치적 계산은 네. 엄청 빠른. 예.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이제 정치적 영향력이죠. 박근혜라는 사람이 평생 정치만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 제가 계속 보고서를 줍니다. 박근혜한테 같이 하자 진실 투쟁을. 근데 이 사람은 저 같은 방식으로 태블릿 진실을 밝혀서 치고 이런 스타일로 일을 해본 게 아니고 네. 자기가 정치 권력을 휘둘러서 잡으면서 그걸로 입증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네. 그러니까 총선 때 분명히 머리를 쓰고 있는 건데 그 방식을 지금까지 같이 침박 떨거지든 하지 않고 네. 제가 지금 주장하는 진실을 일단은 그걸 좀 쓰면서 좀 체급을 올린 다음에 총선 때 승부를 걸지 않겠나. 근데 지금 제가 사람은 그 총선이 그냥 안 넘어간다는 거죠. 궁금한 거는 본인 세력이 없는데 본인이 출마할 거 아니면 정치적인 체급을 키우거나 총선 때 영향력을 미치겠다라고 하면은 누구를 돕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유영아 변호사를 내셔서 움직여 보니까 과거처럼 총기가 충만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에요. 지금 뭔가 이게 움직이는 행보가 네. 정확하게 기획되고 계획된 것이 에 의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것보다는 네. 약간 적극적인 측면도 있고 또는 네. 여러 사람의 집단적 의결이나 생각보다는 한두 사람의 여기만 듣고 아 이렇게 그냥 합시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이렇게 갈 수 있어서 네. 실제 중요한 것은 최경환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경산청도에 출마하면 네. 지금 압도적으로 1등이 나와요. 네. 지금 그렇죠. 국민의힘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리고 영주 같은 데서도 지금 그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괜찮게 나온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어쨌든 빠져있는 상황은 네. 지금 이제 행보로 봤을 때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유영아 중심으로는 절대 박근혜 친박 세력이 뭉칠 수가 없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서고 있다는 것은 약간 좀 상황이 설명 안 되는 네.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유영아 치고 네. 그 친박 신당도 사실 박근혜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네. 그냥 말만 하고 있었어요. 그 친박 신당을 서청원이 만들고 김무성이 친박 무속 네트워크 만들어서 이용했기 때문에 유영아 치고 그냥 가만히 혼자 입만 열고 있어도 네. 알아서 마무리 최경환 선생 만들어버릴 수가 있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했잖아요. 몸이 안 좋다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편관보를 보내줬으면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마 윤석열 지지를 선언했을 겁니다. 자, 편관보입니다. 아, 맞으네요, 확실히. 특히 이제 생가를 가지고 하려면 관절이 많이 안 좋으셨을 텐데 이 편관보가 관절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작은 인중에도
지금 광고하는데 기침하시면 어떡합니까? 작은 미동에도 통증을 느끼셨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시큰한 관절에 외출마저 꺼리셨던 분이라면 하루에 두 포, 이거 지금 앞에 가위 있으니까 한 번씩 드셔보시고 자 맛의 후기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4월 달에 움직일 때는 못 걸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되게 잘 걸으시더라고요. 어쩌면 평강을 먹었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포를 편안하게 마시고 평강으로 부드러운 관절 효과 지금 바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벤트를 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제 구매를 해주셔가지고 감사 이벤트 2 플러스 2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맛이?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심지어 이게 원래 이런 약재 같은 건강식품이 쓰잖아요. 네, 한약 많이 들어가고 한약재 냄새가 많이 나고 하는데 네. 얘는 살짝 그 살짝 씁쓸한 맛은 나는데 쓴 게 아니라 음료수로 먹어도 진짜요? 문제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니, 김평론가는 정기평론보다 광고 평론을 잘하시니까. 네. 이게 저 또 찾아봤거든요. 이 식이유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좋네요. 식이유황이라고 황이 또 몸에 그 독소가 있는 거라고 알려져 있지만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또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자, 이벤트 참여 방법은 검색창에 평관보 오디오가... 이벤트 또는 대표번호 1588-3831로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평관보 광고 좀 죄송한데 지금 광고 하는 중간에 송영길 대표가 지금 여기를 쓱 지나갔어요. 못 빠지고. 아, 저분한테 평안보를 드려야겠네. 지금 관절이. 대표님 일로 오세요. 그러라고 드세요. 이 평안보가 송영길 대표님께 너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바로 술게임이에요. 이제 밤마다 술을 자주 드신다는 애주가라는 소문이 있잖아요. 그래도 국정을 하실 분이라면 숙취라든지 술이 깨져야 또 국정 운영에 이상이 없는데 술게임을 요즘 안 드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못 일어나시잖아요. 재벌장 가셔가지고. 네이버 평점 4.9예요. 저도 술을 진짜 안 먹거든요. 못 마셔요.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고 하는데 제 생일 때 제가 맘 잡고 이렇게 먹어봤어요. 최근에 술게임 바로 먹고 그 다음에 다음날 일어나서 요것도 먹고 했더니 진짜 숙취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숙취, 음주 후에는 꼭 술겜 한 포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는 마카산산인데 갖고 오셨구나 또. 자매품이에요. 같은 회사가 만드는데. 아, 그래요? 요 술겜도 마카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가 다른 거예요? 이건 이제 아주 마카로 더 효과가 강하겠지. 마카가 더 많이 들어갔겠지. 마카는 그 자양강장제. 네, 그리고 술겜은 더 비싸요. 숙취 해소. 비싸서 저는 요거 두 개를 같이 활용합니다. 아, 술을 워낙 매일 드시니까. 실제로 술겜을 만드신 분이 용인에서 한의원을 하시는 양가동 원장님이라고요. 양가동 원장님이신데 이분이 변희대 대표의 왕팬이고요. 술겜 대표님이요? 그렇죠. 그리고 변희대 대표가 이걸 마시면 정말 술겜이 하나도 안 팔려도 너무너무 마음이 변하고 좋다고 하니까 그 정도까지 팬이신가요? 완전 팬이세요. 마카산삼까지 먹다 보니까 술이 깨는 게 없냐. 술이 안 취해 아예. 그래서 배가 지금 백두산만큼 나왔어요 지금. 술이 안 취해가지고 큰일 났어요. 술이 안 취해서. 실제로 이 숙취 해소제들이 그 식약처에서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낸 건 내년 이후에는 숙취 해소제라는 말을 못 쓰게 돼 있대요. 왜요? 그걸 임상 실험을 해갖고 실제로 인체에 그 숙취 해소가 작용한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술겜도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임상 실험을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술겜 광고에 너무 진심인 거 아니에요? 영한네이처 031-323-2559에서 주문도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이게 너무 먹고 싶은데 바로 광화문 살롱의 유기농 쿠키 세트입니다. 방송하느라 지금 못 먹고 있는데 냄새 자체가 너무 진하고 유기농 밀가루로 만들었습니다. 9가지 종류의 쿠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총 43개의 쿠키를 한 상자에 담아드리는데 가격이 너무 착해요. 스픽스 구독자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 16% 할인된 가격 얼마일까요? 3만원. 아, 맞았습니다. 3만원입니다. 쿠키는 선두를 위해 주문 접수에 바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당일 오후 2시 이전에 주문하신 상품이 바로 아주 따끈따끈하게 만들어져서 발송이 됩니다. 더보기 링크 또는 스픽스몰에서 광화문 살롱 쿠키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드셔보셨어요? 한번 드셔보십시오. 네. 예, 드셔보시고요. 네. 저게 지금 스픽스몰에서 판매하는 광화문살롱 쿠키가요. 하루에 한 20개 이상씩 주문이 들어오는데 보통 몰에서 20개 이상 들어오는 거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 밀가루, 유기농 밀가루. 그다음에 너무 진하지 않고 이제 드셔보면 아, 그러네. 많이 진하지 않은데 맛있다. 그리고 건강해진다. 그리고 속이 불편한 게 없다. 뭐 이런 평가를 하고 있어서 점점점 인기를 다하고 있는 광화문 살롱 쿠키입니다. 일단 달지 않아서 좋네요. 쿠키들이 좀 과하게 달아갖고 한두 개 먹으면 못 먹는데
그리고 이거 엄청 네. 많이 들었는데 43개 쿠키가 담겨져 있는데 3만 원이면 너무 싼 거 아니에요? 이거 카페에서 막 3천 원씩 하나에 팔잖아요. 뭐 그렇게 파는 건데 어쨌든 광화문살롱 쿠키를 통해서 우리 스페이스 구독자들이 좀 더 건강해지고 맛있게 음식을 드시라 이렇게 저희들이 기획한 상품입니다. 네. 와 광고 너무 잘 너무 잘하시죠. 광고 끝! 진짜 할 얘기를 마음껏 하시면 아니 아까 이제 저희가 광고 시작 전에 예. 제가 오늘 목이 좀 안 좋아서 아, 예. 광고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 워낙 잘하시니까 부탁을 드렸는데 어, 너무 너무 잘하신다. 너무 잘하신다. 네. 그 제가 여기 네. 마무리하면서 제가 팩트를 하나 정확히 알려드리면 네. 이 박근혜라는 사람이 편지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네. 자기가 별로 동의하지 않는 얘기하는 편지는 가차 없이 쓰신 걸 전해버립니다. 그래서 저 조원진의 우리공화당에서 집단으로 편지 보냈어요. 조원진 도우라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그냥 무공당에서 조원진 줬잖아 하면 다 쓰신 거절이에요. 진짜요? 그리고 최서원 좀 도와주라 이거 다 쓰신 거절이에요. 어? 네. 오, 진짜요? 근데 유일하게 변희재 도와라 진실투쟁 이것만 쓰신 거절 안 되고 아 이거 팩트입니까? 아 팩트예요 팩트. 아 그래요? 미디어 측쪽이 보내는 편지만 쓰신 거절 안 되고 있고 우리 쪽에서는 오. 절반은 유영아 짜르라가 들어가요. 그럼 9월에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 저는 지금 박근혜 후보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한 가지 이게 내가 이 자꾸 가는 거는 어쨌든 우리 쪽 편지는 수신 거지 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9월에 뭐 입장이나 뭐 이런 게 약간 얘기 나올 때 태블릿 이야기나 뭐 이런 거는 뭐 그럴 수도 가능성이 그럴 있어요?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려면 좀 편한 게 일단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태블릿 문제니까 이걸 예로 들으면서 조작 수사를 네. 거론할 수도 있다는 거고. 여러 사람 논자 중에서 윤창중 씨는 지금 그렇게 될 거라고 주장을 해요. 그때 막근에 집 앞에 가셨잖아요. 전 세 번 갔죠. 만났어요? 아니, 세 번 가서 제가 성명서 읽고 성명서를 집안에 던져놓는데 그 성명서를 다 쓰신 것도 돌려보낸다니까, 막근에는. 근데 저희 것만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왜 그럴까? 이제 보스시니까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범 보스, 진짜 그구나. 완전 그런 그 30% 콘크리트 말고요. MB라든지 박근혜 세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지지자들은 거부감 없습니까? 이미 탄핵됐었고 대한민국에 아주 치명적으로 악영향을 줬던 두 대통령인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 MB 사람을 불러온다고 하고 박근혜 씨도 스물스물 나오는데 이거는 보수 지지자들은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근데 윤석열 자체가 너무 못한다는 건 인정이 되니까 네. 야, 그래도 이명박 애들이 도와주는 게 낫네 이런 생각들을 할 거고. 그래요. 박근혜는 나왔을 때 이제 이 보수가 불안한 게 이제 윤석열과 힘을 합치지 않고 딴 데로 갔을 때 윤석열 권이 위험해지니까 불안하게 생각을 하는데 애초에 보수 진영과 윤석열은 밀착 관계가 아니에요. 그쵸. 저 사람은 저 문재인 정권 때 검찰총장이고 보수 이명박 감옥 집어넣는데 보수 지지층이 윤석열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명박이나 박근혜보다도 이 지지층이 불안한 거지 이 사람은. 그래서 보수 내부에서 언제 어떻게 윤석열을 내칠지도 몰라요. 이 총선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 심평이 이제 검찰 라인에서 이제 협박을 하잖아요. 너 심평도 지금 TK에서 공천 받으려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안 줄 것 같으니까 MB 애들이. 네. 너희 공천 안 주면은 우리 윤석열하고 나가서 신당 차린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 아니야 MB 애들을. MB 애들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가주세요 이런 입장이란 말이야. 저 나가려면 나가라고. 아니 근데 MB 쪽에서 윤석열 자기 쫓아낼 거를 아는데 왜 그렇게 윤석열은 MB 쪽 사람 이동감부터 해서 다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웃기냐면 정권을 운영하려면은 정무하고 언론 두 개인데 정무는 이재호한테 다 맡겨버렸어. 이재호요? 이재호하고 이재호 언론 이동관 다 맡겼어. MB의 양팔에게 다 맡겼고 지금 또 MB를 구속시킨 사람이야. 네. 그 MB가 윤석열한테 충성하겠습니까? 저기 감옥에 잡아놓은 놈인데? 근데 지금 뭐 MB 시즌2라고 할 만큼 MB 쪽 사람들이 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 많이 요직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명박 뭐 재선이다라는 말까지 나온 정도인데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또 이명박과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아주 안 좋죠. 아주 안 좋아. 나쁜 놈으로 보죠 이명박을. 아, MB 쪽에서 보면요. MB계 쪽에서 보면 내년 총선에 검사들이 많이 나와야 총선에 결과적으로 성적이 좋습니까? 검사들이 덜 나와야 좋습니까? 안 나와야지. 안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대구에서 유승민 의원이 목소리를 막 높여요. 그 목소리가 요즘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지금 나와서 막 목소리를 높이는데 그 목소리도 들리게 했어요. 그러면 MB 쪽에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유승민과 이준석이가 원수인데 네. MB 쪽에서 총선에서 좀 이기려고 하면 이 두 사람을 데리고 가야 돼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뜻대로 버려야 돼요?
이 싸움이 남아 있어요. 이 싸움이 남아 있으니까 검사 중심, 윤핵관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이철규 사무총장이 무슨 소리 하느냐, 오로지 윤심이다라고 큰 소리를 치지만 그 물 밑에서는 뭐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정치란 거 그렇게 되지 않아. 나중에 한번 두고 봐. 다 모아서 윤석열 대통령 반대자까지 모아야 총선에서 이길까 말까니까. 엠비계들이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면 오히려 윤핵관들을 쳐낼 수도 있다고. 이 게임은 끝난 게 아니야. 대통령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총선에 가면 당연히 그 당시에 민심을 얻는 자가 이길 거 아니에요. 네, 그 누가 이길 거냐. MB계는 이게 자신 있는 거야. 민심을 얻을 자신이 있다고요? 자신 있지. 윤석열을 내세우면 총선에 지는 거 아니까. 그러면은 유승민과 이준석과 심지어는 신인규까지도 끌어안아가지고 갈 수 있다고. 그래야 총선에서 이길 거 아니야. 그렇죠. 천하람 막 이런 애들 끌어안아. 천하람. 끌어안아가지고 오히려 천하람을 순천에서 보내는 것보다 수도권에서 예를 들어 전략공천을 한다든지 대구로 다시 데리고 온다든지 대구 지금 물갈이 여론이 뭐 폭발 직전이에요. 네. 그런데 누굴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검사 출신들이 유효하겠냐고. 이걸 MB계는 다 알고 있어요. 네. 다만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정치인들의 어떤 흐름이고, 오인혜 씨가 이제 질문했던 거는 일반 뭐 보수라는 지지자들이잖아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그 분위기를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박근혜의 영향력을 대구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왔었어요. 부정적으로 나오고 대구에서 현역 물갈이를 해야 되냐라는 여론조사에서도 35대 37 정도, 그러니까 거의 비등비등하게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도 현역은 갈아야 된다라는 여론들이 되게 높아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커뮤니티나 보수 유권자들 중심에서 야 그래도 윤석열보다는 박근혜가 낫었다, 윤석열보다는 이명박이 낫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과 박근혜에 대한 재평가가, 이명박과 박근혜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엊그저께 이제 8.15 그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나도 하지 않고 일본이랑 뭐 파트너고 뭐 전략적 동반자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최근에 박근혜의 마지막 그 광복절 연설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박근혜는 할 말은 했다. 일본이 지난 과거사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반성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박근혜조차도 얘기했었는데 윤석열은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보수 유권자들이 조금은 좀 돌아서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저런 움직임이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약간 혼란? 저게 뭐지? 이런 사람들, 최근에 내가 출마 예정자 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야, 요즘은 그러면 대구에서 공천받으려면 윤석열 대통령 쪽에 줄을 서야 돼? 김건희 여사 쪽에 줄을 서야 돼? 아니면 이재호 쪽에 줄을 서야 돼? 아니면 유승민하고 아예 같이 그냥 맞짱을 두고 싸울까?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로지 윤 대통령의 마음만 얻으면 총선 공천받을 거라 했거든. 네. 이게 별로 효과가 없을 수 있다. 그거는 자초한 거 아니에요? MB 쪽이랑 박근혜 쪽을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끌어오니까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만큼 대통령으로서 지금 끌어당기는 힘이 약한 거예요. 총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이걸 밑바닥에서 현장 정치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어디 쪽에 줄을 서는 것이 내가 공천받는 데 유리할 것이냐. 특히 대구 경북은 공천이고 당선이잖아요. 이러니까 유승민의 존재 또는 이준석의 존재까지. 그리고 이준석도 지금 특정지에 출마를 결심했거든요. 본인이 노골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이미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된대요. 그러니까 세력화를 하고 있는데 결국 신당으로 가면 다 죽잖아요. 끌어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준석께도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열려서니까 작년 전당대회만 하더라도 올 초에 전당대회만 하더라도 다 죽인다 그랬는데 아무도 안 죽었어요. 다 살아났어요. 겉으로는 종이 호랑이처럼 막 큰 소리 대통령이 치는데 알고 보니까 대통령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다 자기 이제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다 챙겨가지고 지금? 그렇죠. 그렇게 총선에 뛰어들자. 이렇게 해서 제 세력이 지금 다 보수 정당의 국회의원 되겠다고 뛰어들고 있다고요. 저 대표님 의견에 되게 동의하는 게 얼마 전에 이제 국민의힘 살생부가 돌았었어요.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의 다음 총선 공천 뭐 배제 대상자. 근데 그게 사실 뭐 찌라시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찌라시 이준석하고 유승민이 안 들어있습니다. 근데 도리어 천하람이나 이런 유승민과 이준석의 밑에 있는 손발은 그 공천 배제 명단에 있는데 이준석이나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를 결국 마지막에는 끌어안아서 보수가 분열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그냥 찌라시 수준 아니에요? 그냥 정식으로 작성된 그 찌라시는 내가 볼 땐 윤핵관 쪽이 작성했기 때문에 이준석, 유승민은 애초에 아웃인 거고, 그, 윤핵관이 싫은 놈들 다 한 거고, 실제로 MB계들은 그렇게 안 간다니까요. MB계들은 가급적 전체 총선 이겨야 되기 때문에 다 잡으려고 그럴 거고,
윤회관 쪽은 다 칠려버렸고, 요 타투가 벌어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터진 게 강신업 그 강수기 노출입니다. 강신업은 어쨌든 건의 라인 아니에요. 그걸 누가 쳤냐? 강승규라는 MB계가 쳐버렸어. 강신업은. 그 강신업이 지금 그 폭로해버린 거 아닙니까? MB계들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건의 라인하고 싸워붙은 거죠. 검찰 라인하고 건의 라인하고 같이 잡는 거고 MB하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강신업 변호사가 실제적으로 좀 지지율이 꽤 됐었는데 5%까지 갑자기, 올라갈 때 그 다음날 전화 통화한 거야 강승규가. 예. 그래서 조금 그리고 이상한 그 통화한 사람은 저 강신업하고 친한 유튜버고 함양섭인가 하는 유튜버인데 아니 뭐 11분짜리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뭐 노골적으로 네. 그냥 한마디로 건이라인 짓밟겠다고 막 한 게 다 나와버렸어요. 그 이제 이 내부의 이 공천 싸움이 이제 시작된 거죠 벌써부터. 대통령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서 한 게 받을 것 같지만 네. 딱 돌아오잖아요. 이 현실 해결하는 것은 네. 결국에 무림의 고수들끼리 전민전을 해서 자기 그냥 자리 정치하는 거. 특히 보수 정치는 네. 이판 사판 진짜 죽기 살기지. 뭐 명분이 있습니다. 뭐 실리가 무엇입니다. 지금은 어떤 국면에서 국민을 위해서 애국심 헌신 아예 없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에 가보면 더욱더 심하고요. 그래서 시도민들한테 열심히 안 해도 되잖아요. 마지막에 힘 잡는 네. 사람한테 딱 잘 라인 잡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수가 발전이 없고 계속 그 나물에 그 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언론까지 다 동원해갖고 그냥 마치 그 논리가 맞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력들의 아주 치밀한 계획과 싸움을 딱 보고 있으면 네. 아 MB계가 이제 나라 다 먹었구나. MB계가. 그리고 지금이라도 총선에 공천 받으려면 제가 최근에 내용 증명도 받은 거 있죠. 말씀 조심해야 돼 그분한테. 하여튼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서 가장 힘이 계신 분이 한 분 계세요. MB계 중에. 요분에게 줄을 서시면 여러분 도움이 되니까 특히나 김건희 여사님은 찾아가시면 꽝입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 찾아가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가서 공천 받으려면 꼭 한 분 있으면 제이씨라고 있는데요. 그분 네. 꼭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분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스픽스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거 너무 약한데. 10명도 구독, 좋아요 해주면 제가 네.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만큼 밑에서 열심히 지금 막 움직임이 활발하기를. 박근혜 입장에서는 그 MB계들이 장악하는 거를 더 열받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 진보든 보수든 좀 건강하게 서로 견제하면서 발달해야 좋아져야 나라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너무 싫거든요. 보수도 좋은 인사들이 많고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게 뽑아가지고 물갈이가 안 됩니까? 이게 뭔가 새로운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왜 장악은 힘든 겁니까? 이게 MB예요. 그나마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사람들이 공천을 못 받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오윤희 씨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수에도 분명히 좋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정치인은 네. 지금 현실에 있는 정치인은 저는 모르겠는데 네. 분명히 좋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네. 이 사람들은 권모술수나 뭐 어디 가서 줄 서거나 이것들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 등판하지 못하니까 그냥 국민의힘에 지금 그나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나물의 그 밥 같은 애들만 네. 계속 재선 삼선 하는 거가 그래서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정말 사회, 대한민국에 너무나 치명적인 악영향을 줬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결국에 사면되고 천수를 누리다가 그러니까 단 누구도 그거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은 사례가 네네. 없잖아요. 박근혜도 그렇고 이명박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아 약간 박탈감이 느껴지죠. 저렇게 나쁜 짓 한 사람이 벌받고 좋은 일 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 세상에 와야 하는데 저 정도까지 악질인 사람도 나온다고? 천수를 누리다 간다고?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곧 집회 나오시겠는데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냥 상식적인 민주주사가 그 MB가 그 뉴라이트 시즌2를 만들어서 운동권 반성합니다. 또 했잖아. 네. 주대환 씨하고 그 임명진 씨 앞서 이분들이 운동권에서 전향한 지 30년 넘었거든요. 이미 30년 전에 반성을 했어. 그럼 그대로 가야지. 또 반성을 하는 쇼를 해가지고 558명. 네.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MB 정권 때 이제 뉴라이트 이동관이 만든 뉴라이트 가지고 한번 했는데 시즌 2를 또 이제 한마디로 운동권 쩌리들, 운동권 쩌리들 이미 20~30년 전에 이 전향한 사람들이 또 나와가지고 이제 제2의 뉴라이트 쇼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어쨌든 인기가 없었던 대통령이고 이미 심판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사람이 없더라도 이미 심판을 받았고 한번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국민적인 평가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왜 또 자꾸 이명박 쪽 데려다가 쓰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뭐 박근혜 대통령 8.15 때 잠시 행거하는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이명박계라는 거를 다 알고 뽑은 게 아니라 이명박계들이 두 자리 작전을 폈단 말이에요. 아, 다 다르게 들어왔어 처음에는. 예를 들면 한호석 상하실장 같은 경우는 김병준계로 들어오고 그 이준복 정무수석은 장지원계로 들어오고 막 해보니까 다 이명박계야. 이제는 포기했죠.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동관까지 들어오면서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명박계를 견제할 수 있는 게 다 없어져 버렸죠. 아, 이명박은 엄청 짠돌이고 전두환과 다르게. 아, 네, 그런... 정말 좀 짰습니다. 예. 아, 우리한테 잘 써서 그렇지. 지들한테. 아, 그래요? 지들끼리 잘 써요. 예. 제가 약간 군대 같은 이야기 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 정치가 그 정말 책임 정치를 뭐 잃어버렸다. 책임감 없다. 국민에 네. 봉사한다. 이런 건 이제 막 상투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예전에는 좀 이랬던 것 같아요. 우리 지식인, 그 다음에 지도자, 또는 좀 그 사회주도층. 이런 사람들은 뭘 잘못하면 국민들 눈치 보면서 부끄러워했거든요. 네. 수치심 이런 거 있죠. 네. 그래야 이제 다음에 수치심. 그런 일을 하지도 않고 또 냉정하게 평가받으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도 국민들 알려주고 하는데 지식인들이나 사회 이제 주도층, 지도층 인사들이 아예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버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해도 반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게 집단적으로 다 이렇게 돼버려요. 정치권 전체가. 네.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고도 잘못 안 했다고 우기잖아요. 네. 국민들이 바보처럼 멍청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야 돼. 더 나아가서 그런 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막 우기기 걸고 그러니까. 부끄러운지 모르는 사람들이 막 발언하고 국민들까지 그런 국민들 부끄러워야 되는 사람들까지 나온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 편향성을 가진 사람이 막 극단히 행동하면 저게 돌았구나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는 생각을 네. 했어. 아 뭐 그래도 우리 사회 살고 있구나 이런데 네. 이걸 누가 우리가 균형초를 잡아주는 지도자들이에요. 리더들이에요. 정치인들이에요. 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은 그래도 애국하는 마음 사회에 대한 그 헌신성 그다음에 공익성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네. 이거 아니에요. 잘못돼요. 이래 사회가 균형을 맞췄는데 이들이 이제 먼저 나서가지고 아니다라고 막 우기니까 나라가 이제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그러니까요. 결국 그들만의 그라운드에서 어느 놈이 이기든 말든 국민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아... 이제 이런 상황을 정치인들이 만들어서 그 위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노는 거죠. 이제 이걸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제일 심하게 하는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누구요? 뭐 이러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까부터 계속 이름을 이야기 안 해주시고. 청자 여러분이 다 아실 건데. 그러니까 가장 높은 데서 가장 책임과 권한이 많은 분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나라는 엉망진창이 맞아요. 되는 거죠. 교직원한테 그 갑질하는 학부모 음성 들어보세요. 이 부끄러운지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사회 주류에 지금 나와 있어요. 저는 우리 사회가 위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정치를 떠나서 일단 뭐 이명박 정권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배금주의 사상이 너무 사회 곳곳에 그 배금주의가 뭐야? 돈 최고, 아. 돈만 최고 하니까 이제 뭐든지 다 위장전입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들 다 낙마 사례의 대표적인 위장전입이었는데 네. 요즘 위장전입은 이제 괜찮잖아요. 아무 문제도 안 되고 또 사람들도 저놈은 나쁜 놈인지는 알겠는데 돈이 네. 많네? 그럼 부러운 거예요 일단. 저 힘이나 저 권력이 부럽고 내가 닮아가고 싶은 거지. 근데 도리어 이제 민주당이나 민주진보진영의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잣대가 있는데 위선적이다 이 사람들. 평상시에 바른 말하고 민중 얘기했지만 알고 봤더니 부자야. 이게 욕먹는 사회가 돼버리는 이상한 분위기가 만들어진 네, 것 같아요. 맞아. 뭐 조국 장관도 대표적인 어떤 이중 잣대의 피해자의 사례인 것 같고요. 이 정부 들어와서 좀 도덕적 마지노선 자체가 굉장히 밑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관 지금 뭐 내정자라고 해야 되죠. 네. 학폭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옛날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순신 같은 경우는 눈치를 봤습니다. 학폭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 알고. 근데 정순신 거는 오히려 약과였죠. 지금은 뭐 네. 학폭의 갑질에 뭐 부인이 뭐 청탁도 받았고 지금 한 다섯 가지 문제 정도가 있는데 근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탄핵 사유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큰 잘못들이 하나씩 계속 있었는데 이게 한꺼번에 다 몰아치니까 이게 N분의 1로 나눠져 버려서 이 하나하나 사안이 다 안 중요해 보인 이런 상황이 온 것 같다. 저는 이제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이제 분노하는 게요. 이게 잘못된 걸 보고도 잘못을 느끼지 못하도록 내성, 그 마약을 주는 거 아니에요. 하도 잘못된 일이 많으니까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겠고 또 잘못해도 잘못된 거 아니래. 그러다 김 대표 잘못, 정계환 잘못, 누구 잘못으로 돌려버려. 네.
그리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자꾸 들으면 이게 내성이 생겨가지고 잘못된 것 자체를 구분을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저는 사실 발음치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국가의 지도자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특정한 사안을 끝까지 우겨서 국민을 세뇌시키는 거, 그 일본 제국주의나 또 공산주의, 공산당 이런 데서 세뇌 교육시켜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하고 너무 비슷하게 되어서 왜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지 정말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씀. 이거를 견제할 수 있는 건 야당이잖아요. 바이든 날리면 때부터 우리는 이미 감지했습니다. 아,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그냥 관심이 없구나. 이건 너무 이상하다. 그러면은 몇 가지 사안이라도 저는 좀 집중해서 팠으면 좋겠어요. 네. 이동관 같은 경우에는 공영방송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건 말도 안 되기, 다시 만들 수도 없는 거니까. 이동관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일가땅 이거 1조 7천억짜리 국가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를 해먹으려다가 들킨 건데 이거 무조건 파가지고 처벌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도 무뎌지지 않고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지금 네. 이 이재명 대표가 1특검 4국조를 제안했는데 네. 안 받을 거 아닙니까? 안 받겠죠. 그러니까 안 받으면 응. 안 받으면 어떡하겠다고 나와야 되고 그치. 전면 보이콧까지 가야 돼요. 네. 그렇죠. 야당이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국조하고 특검밖에 없어. 그거 말고 대통령에서 야당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까지 웬만하면요 야당이 막 특검 하자 하면 다 해줬어. 최근에 문재인 정권 때 같은 경우는 다수 여당인데도 그때 한나 그 자유한국당이 소수당이었거든요. 그때 했지 않습니까? 그 김성태가 네. 단식해가지고 네. 이게 지금 특검이 안 돼요. 이 정권은 그 왜 안 되냐? 야당이 단식한 놈도 없지, 보이콧한 적도 없지. 아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권에서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면 체육 선생님이 전날 술 먹고 다음날 그 출근해갖고 수업하기 싫으면 애들한테 야 너네 공착으로 공을 한 3개 던져줘요 운동장에다가. 네. 그럼 한 50명 되는 애들이 공 3개를 따라다니는데 여기 따라갔다가 옆에서 다른 공 오면 또 일로 따라갔다가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슈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민주당에서 대응할 때도 보면 하나의 A라는 이슈를 갖고 싸우다가 갑자기 B 이슈가 터지면 A라는 이슈를 매듭지지 못하고 네. B 이슈로 넘어가갖고 또 싸워요. 그러면 A라는 이슈가 대중들한테서 잊혀져 버리거든요. 그럼 B 싸우다가 C가 나오면 또 C로 가고. 근데 그래서 이제 매듭짓는 게 분명히 없는데 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 하나는 삭발하고 뭐 장외로 나가갖고 단식하고 아니면 국회 전면 보이콧하고. 그러니까 야당이 일단 여당이 못하는 거 국회, 그 정부가 못하는 걸 갖고서 좀 파행으로 가더라도 끝장을 보는 이슈가 하나 있어야 저 이슈를 얘네가 대응하는 걸 보고 집권 여당도 조심하게 되거든요. 눈치 보게 되고. 근데 이슈 계속 터뜨리면 새로운 이슈만 따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1년 한 3개월 4개월 지나는 동안에 이슈는 너무 많았는데 과연 민주당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해결 지은 이슈가 있는가 보면 159명의 사람이 죽은 이태원 참사도 제대로 해결을 못 받거든요. 사람이 얼마만큼 더 죽어야지 야당에서 매듭을 줄 수 있는지. 이제는 아예 답변도 안 하더만. 그러니까요. 아니 야당 당대표가 1특검 4국조를 제안했어요. 답변도 안 해 이제. 아 진짜요? 여당에서? 어차피 안 할 거다 이거야. 넌 지져라 이거거든. 아니 그럼 국회 왜 나가냐고 야당이. 최근에 있었던 행안이 보세요. 뭐 물어보자는 행안 출석을 안 해버려요. 야 좀 불러봐라. 이야기 들어보자 행안부 장관. 그러니까 여당 국회의원들 아예 출석을 안 하고 뭐 장관 당연히 안 나올 거고. 그런 사람들 다 그냥 월급 다 깎고 잘라야죠. 지금 뭐 자, 하는 거야 국민 세금을. 오늘자 MBS 4대 여론조사 통합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 같습니다. 3% 국힘당이 33% 민주당 24%야 지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막 이렇게 울분을 토하지만 이거를 정말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해서 좀 싸워줘야 되는데 네. 안 하잖아요. 그게 왜 안 싸우나 이런 것도 이제 지쳤어요. 치워라. 국민들이 다 싸울게. 치워라. 대한민국 원래 국민들이 만든 나라니까 국민이 다 새로 세울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제 더 나쁜 집단은 집권 야당인데요. 네. 야당 의원들이 다 생계를 해야 돼, 생존해야 돼, 먹고 살아야 돼, 밥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교묘하게 이거를 잘 이용해요. 전면전에 나서지 못하도록 할 정도는 이렇게 조정을 해. 전면전에 나서면 잡아 죽여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는 야당 국회의원들은 머릿수는 진짜 168명, 169명이 있는데 다 쫄아가지고 숨어 있으니까 더 막 전행을 하면서 저렇게 하잖아요. 용기 있는 자가 나와서 목숨을 걸어야 되지. 네, 그리고 네. 싸워서 붙어야지. 아, 우리는 뭐예요? 아무 국가에서 받는 녹도 없는데, 이 지금 진짜 방송한다고 쿠키 팔고, 여러 이게 지금 뭐 상품 팔아가지고 하는데, 좋은 나라 좀 만들어주세요라는 게 우리 바람이잖아요.
꼬왜 지금 야당은 좀 안 하느냐, 네. 너희들 안 싸우느냐 이런 말을 정말 하고 있는 우리 처지가 안심하다 이 말 좀 드릴게요. 여기서 광고를 하나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목숨 걸고 윤석열이랑 싸우려고 네. 열린민주당을 만들었습니다. 네. 많이 관심 주십시오. 네. 단식 좀 해봐요. 단식. 요즘 몸매도 관리해야 되는데 단식 갖고 될까요? 근데 국민들은요 엄청 똑똑해요. 관심이 네. 없는 듯 하지만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지금 MBC가 청취율 1위잖아요. 네. 언론 중에 가장 용기를 내서 앞장섰고 계속 목소리를 내는 거에 대해서 지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잡아가는 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앞에 나와서 싸우면요. 국민들이 알아서 지지를 해준다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24%요 야당이. 뭐, 그러니까 뭐 여론 조사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제가 이거 방송 녹화하러 가기 전에 네. 그 민주당 쪽에 있는 당직자 좀 고위층 당직자랑 만나고 왔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방금 하신 이야기 하신 것처럼 야당이 싸우지 않기 때문에 효용감이 국민이 떨어졌다. 그리고 그런 부분 좀 반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일단은 뭐 가장 큰 문제는 숫자가 너무 많은 게 또 오히려 더 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원래는 한 180명까지 됐었죠. 네. 실제적으로. 근데 뭐 시대전환 막 이게 다 나눠져서 지금 17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오히려 170 분의 1이 된 거예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책임감의 무게가. 그러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한 명이 안 보이고 또 의원들은 본인들이 한 명이 헌법기관이다 보니까 다 갖고 있는 생각과 그 뭐 스펙트럼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뭉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뭉쳐지지가 않는 게 저는 큰 문제라고 보고 변희재 한 명만도 못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술김 사장님부터 네. 해가지고 변희재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평가가 또 있죠.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는 파야지. 저희 그 민생경제연구소가 계속 네. 이제 밥상머리에 이제 이슈가 되게 하나씩 뭐 제보도 저희가 뭐 하고 네. 이러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반드시 이 문제는 그냥 지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네. 이 문제 의식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지금 뭐 스픽스에서 아마 단독이 뭐 하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않았습니까? 어제 이제 보도가 돼서 네. 금요일자로 이제 다 네. 나갔는데요. 네. 이게 뭐 대한민국 언론이 이제 양평 게이트 취재 안 하는데 우리 그 스픽스 대구의 취재본부장이 드론을 띄워가지고요. 네. 거기에서 토지 형질 변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산인데 대지가 되어 있고 산인데 네. 창고가 되어 있는 걸 찾았어요. 김건희가 땅 중에서. 야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보니까 2004년, 2008년 지금 사진 나오지 않습니까? 저 사진 보면 네. 완전히 임야고 산인데 저 산인데? 도로가 나 있습니다. 네. 저 집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옆쪽으로 보면 완전 산인데 네? 이거를 대지나 창고 용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걸로 이미 2004년, 2008년에 바꿔놓고 우와. 50m 정도 도로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미 임야 상태예요. 이것은 이제 불법적으로 토지 형질 변경을 했다 이미.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취재했는데요. 무섭다. 어제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두 가지인데 와 스픽스 대구가 이런 거 이제 취재했으니까 특종이네라는 거 하나고 와 스픽스 대구 이제 큰일 났네. 네. 그 제가 스픽스 대구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스픽스 서울이잖아요. 네. 스픽스 대구 큰일 났네 하는 건 혹시라도 저런 또 보도 때문에 뭔가 불이익을 받거나 이렇게 받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의와 진실을 향한 언론의 이런 활동은 하고 있는데 다수 언론이 붙어서 진실이 뭔지 좀 찾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해요. 대한민국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 겁내고 눈치 보고 근데 네. 국정농단이 일어났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는 이런 이제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오히려 원희룡 장관이 원흉이죠. 지금 이 양평 고속도로의 원흉인데 원희룡 장관이 오히려 이 종점 변경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날파리라고 하던 이제 오물이라는 말을까지 썼습니다. 아 그래요? 장관직 벗는다고 했는데 아직 안 벗었어요? 아직도 안 벗었어요. 아직 꼭꼭 입고 있어요? 네, 꼭꼭 입고 있어요. 빨리 벗었으면 정치 텐데. 생명도 건다 그랬는데 생명이 뭐 한 여러 개 있으신지 안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문제는 양평 게이트 문제는 확인이 돼 있는 국정농단의 가장 분명한 사실이에요. 어머나.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진실이 밝혀지게 되면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요. 그 전에 천공 문제나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 때 대응 부실 문제나 이번에 오송 참사 이런 데 했던 거는 애매하고 불분명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지만 양평 게이트는 완전히 걸렸어요. 어머나.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야당이 목숨 걸고 찾아야 그치?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동관이 결국은 뭐 인사청문회를 하든 뭐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는 임명이 될 텐데 이전에 이동관이 언론을 장악할 때는 언론인들이 싸웠었습니다. 이명박 시절에 언론인들이 파업도 하고 뭐 쫓겨나기도 하고 샌드위치도 만들고 그러면 싸웠는데 네. 과연 지금 이동관이 다시 와서 언론을 장악하면 네. 지금 현재의 언론들이
이전의 언론들처럼 싸우겠느냐, 이동관의 맞짱을 떠서. 그러면 양평 게이트가 아무리 큰 굿즈가 나와도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으면, 물론 스픽스 대구입니다. 스픽스 대구, 서울 아닙니다. 스픽스 대구가 이런 어마어마한 특종을 해도 메이저 언론에서 안 받기 시작하면 과연 이 싸움이 진행될 수 있겠는가, 이런 좀 안타까움이 좀 남고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없어서 이동관을 쓰는 게 아니라, 이동관이니까 이동관을 쓰는 게 아니겠느냐, 이 정부는. 결국 언론을 장악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다 책임지겠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그전에 했던 거, 눈치 보면서 했던 거 지금은 그냥 해봐라 한번. 이렇게 밀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언론아싸라고 KBS, MBC, YTN, TBS 각각 기자님들과 함께 언론아싸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는데, 거기서 제가 어제 새롭게 한 사실이 2,500원 그 블리징수 있잖아요. 네. 그게 2,500원을 안 내도 되는 게 아니더만요. 네, 그렇죠. 이게 법적으로 우리 국민들, 아, 2,500원을 안 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거 뭐 고액연봉이다, 막 그렇게 비판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헌법에 수신기, 우리 집에 TV가 있으면 2,500원은 무조건 내야 되는 수수료예요. 이걸 안 내면은 체납이 되고, 맞아요. 뭐, 이게 의무적인 거라서. 그래서 결국에 이거는 KBS를 길들이기 위한 아주 국가의 폭력적인 것이지, 정말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었다. 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영 방송은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언론을 지켜야, 우리가 전쟁 국가잖아요. 진짜 전쟁 나서 지들은 다 도망가고 우리는 막 다른 거 예능 틀어주고 나는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도 상상이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공영 방송을 지키기 위해 이동관이 어떻게 해서든 임명이 되더라도 최대한 지지를 못 받고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계속 눈을 뜨고 지켜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오윤의 방송인께서는, 네, 좌파 언론인으로 낙인 찍혀있죠. 아, 아니 저는 그냥 가수인데 어느 순간 파란색 뭐 이렇게. 저는 근데 그것도 조금 아쉬워요. 약간 정치의 고관여분들은 편가르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정치인처럼. 저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지를 하고 싶다고도 한 발 물러나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는, 네, 거예요. 편을 계속 가르면요, 확장성이 생길 수가 없고 저쪽 편과 토론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극우라고 너 왜 변희재랑 계속 어울려 다니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대한민국이 잘 살았으면 좋겠고, 약자들이 보호됐으면 좋겠고, 저는 보편적 복지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서 그런 가치를 지지하는 거지, 어떤 특정 정당을 위해서 운동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토론이 가능해야 될 것 같아요. 극우랑도 대화가 돼야 되고 극좌랑도 대화가 돼야 설득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지지자들까지도 자꾸 야 너 쟤랑 놀지 마, 구독 취소할게, 왜 가까이 사진만 찍어서 올려도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우리가 너무 성숙해 보이지 않는다. 지지자들도 또는 우리 나도 혹시 그러고 있진 않은지 저도 반성을 하면서 지냅니다. 아, 그런 말씀 들으니까 역시 오윤의 방송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는 이유가 박수 보낸대요 저한테. 옳고 바른 마음으로 방송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오늘 와주셨는데 너무 잘하시는. 아닙니다. 박수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스픽스. 네. 네, 앞으로 더더 대박나시고, 이거 보시는 청취자분들도 건강하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지극히 상식적인 그 시민의 눈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분이 뭐 민주당 지지자니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상식적인 엄마의 네, 눈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다. 저는 이제 또 눈높이도 좀 낮출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동관 이슈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동관이 우리한테는 공영방송을 장악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가장 큰 충격적인 건데, 네, 일반 대중 입장에서는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 대중들은 학폭이 아마 제일 크게 감정선을 건드릴 거고, 그리고 어쩌면 위장전입이나 아니면 뭐 고액 아파트를 갖고 재산을 증식시킨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하고 대중이 반응하는 거하고를 좀 구분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최근에 이제 이동관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정말 제가 이제 진보 매체 활동한 지 1년 6개월 넘었어요. 네. 매무쇼 시작해가지고. 그동안에 단 한 번의 전화 통화를 한 적 없고, 제가 수많은 기자회견, 태블릿 조작 관련하고 한동훈 집 앞에서 집회하고 할 때도 취재 한 번 하지 않았던 MBC 한겨레 오마이뉴스 기자들이 전화가 옵니다. 이동관 좀 같이 공격하자 그래서. 아니 그래서 이동관이 문제가 아니라, 야, 대통령하고 법무장관이 조작한 거, 범죄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 언론사가 도대체 무슨 진실을 보도하겠다고 난 전화하는 거냐. 대통령의 범죄도 내 보도하지 않는 언론사들 아니냐. 술 한 잔 한 방 서서 얘기해보자 그래서. 이런 상태로 뭘 언론을 지키자는 거예요. 이런 정신 상태로. 탁 이 편향성에 빠져가지고
태블릿 조작하면은 아 우리한테 손해보지 않을까 해서 보도도 안 했더니 언론사들이야 MBC하고 한겨레하고 오마이하고 근데 그러니까 그런 약점은 이동관이 파고들어서 때려잡는 거거든 언론사들을 그래서 지금이라도 언론사부터 그 파당성을 벗어야 돼요 파당성 버리고 진실 우선주의로 가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1시간 약속했는데 13분이나 지낸 만큼 이야기가 풍성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아직 예. 오늘 또 첫 네. 출연 소감이 어떤지 좀 여쭙고 싶어요. 출연 소감이요? 네. 아주 편안했고 예. 좋았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막 정치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는 기회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너무 다 전문가분들이셔가지고 약간 쫄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하향평준화, 저로 인한 하향평준화를 지향합니다.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니, 그 대표님은 예. 어떠셨어요? 너무 즐거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갖고 너무 한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고 저는 옆에서 우윤혜 씨 이렇게 보면서 감탄했던 게 와 이게 사실은 우윤혜 씨가 방송 소비하는 이미지, 소비되는 이미지는 백지미거든요. 아, 네, 그렇죠. 원래는 그랬는데 아니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방송엔 그렇게 나왔을까? 참 감탄을 하고 돌아갑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선택적으로 제가 관심 사항에 있어서만 많이 알고 상식은 많이 부족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아, 대단한 고수들 네. 하여튼 와주셨어요. 저희들도 네. 아주 즐겁게 방송 잘했습니다. 예. 네. 오늘 뭐 저는 그냥 출연료 반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것 같은데 덕분에 저도 얘기도 많이 듣고 즐거운 시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좀 그전에 왁자지껄이랑 조금 달랐죠. 여러분 보시기에도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네. 또 새로 오신 두 분께서 굉장히 활기차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오늘 방송이 매우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토요일 밤 왁자지껄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달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있죠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살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